자하왈 일지 기소무하며 월무 무기소능이면 망자를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망이면은 가위 호양야이니라. 그 자하 말하기를 일하면 일 날로 나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날이 그 없는 바를 알며 여기서는 확실하게 잃었다라는 뜻보다도 없다라는 거. 내가 아까 모자라는 바. 아,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 그죠? 없는 바를 알며, 그 다음에 다다리, 다다리가 되겠죠? 다다리, 그 능치 못한 바가, 능치 못한 바가 없음을 얻게 한다면, 가히, 그죠? 이 배움을 좋아한다라고 할 만할 뿐이니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거는 아마 저절로 느낄 겁니다. 처음에 아마 와서 저기 천자문 처음 공부할 때, 야, 하늘천 이치 알고 천지연항에서 억조창생이라는 의미 알면, 와, 세상이 뭔가 확 깨진 느낌일 겁니다. 그래, 확 깨어나가지고, 야, 이렇구나 해서 매우 크게 나 정말 많이 안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날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아, 내가 뭐가 없는지, 그저 뭐가 모자라는지 아마 절절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나날이,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깨우치는 거죠. 아,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다다리, 내가 그래서 능한 바가, 아, 내가 할줄 아는 거 과연 무엇일까? 능한 바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부 한참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뭐지? 근데 내가 할줄 아는 게 뭐지? 아마 이런 게 많이 부닥칠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쉬임 없이 끝까지, 그죠? 끝까지 쭉 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나 되어서야 그만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그 수료증을 준다라면서 수료증 그랬죠. 닦아서 마쳤다. 물론 한 과정을 마치긴 했지만은 마친 게 제대로 마친 게 아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 문득 생각하다가 아 이수증 하기로 했습니다. 밟아서 닦았다. 그래서 끝까지 밟아서 닦는다라고 하는 이수증으로 올해부터는 바꿔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잘 밟아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열 번째인 천택미궤가 되는 거죠. 예로서 밟아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사람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도로서 진 그죠 도에 나아가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수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도를 닦아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남에 사람과 접함에 항상 예로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일신 우일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구일신이거든.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려거든.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었죠.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6장. 자하왈. 박학이 독지하며 젊은이 근사하면 인재 기중의니라. 자하 가로되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젊은. 그저 간절하게, 그저 묻기를 간절하게 묻고, 묻기를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함이 가까우면, 생각을 가까이 하면, 생각함이 가까우면, 자, 인재 기중이니라, 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주어 건괘 문헌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누구죠? 증자가 공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대학에 정리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아, 중용에, 예. 그 바로 해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주역 건괘 문헌전에 학이 취지하고 문이 변제하고 관이 거제하고 인이 행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배워서 모으고, 배워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용에서는 바로 밑에 박학지라는 말로 이렇게 인용이 되죠. 그 다음에 문의변지라고 하는 것은 물어서 분별할 줄 알고라고 하는 것 바로 신문지입니다. 그래서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뒤를 이제 뭉뚱그려서 널리 배워서 바로 뭐냐면 뜻을 돈독히 한다라는 그 독행지에 한다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젊은이 근사라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문의변지 또는 신문지에 해당되고, 근사라고 하는 것은 신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뭐냐면 사덕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뭐죠? 그 주역 건괴문헌전에서는 사덕의 개념으로서 표현을 했고, 중용에 있어서는 오덕으로 표현했죠. 박학지, 신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또 자하가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워낙 유명한데, 왜냐하면은 요 내용을 보고 주자가 근사록이라라고 하는 책명을 또 쓰기도 했죠. 근사록이라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공자가 이는 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널리 공부하고 뜻을 돈독히 하면서, 그 다음에 모르면은 두루두루 살펴서 묻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 우리 늘상 얘기했지만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편벽되지 않고 무편무당한, 그죠? 무편무당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인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뭘까 뭘까 하고 찾아다니지 말고, 우물 속에 인이 있다 그랬더니 우물 속까지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이제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그까지 들어가지 말고 바로 공부하고 스스로 묻고 생각하는 속에 바로 인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공부만 해서도 또안 되죠. 자꾸 뭔가 일을 행해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른바 위정, 그죠? 이른바 관리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위정자로서 자기의 업무를 보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주자.